안녕하세요. 대충박사입니다. 사다의 육아일기. 오늘 또 집에 있는 등뼈를, 돼지 등뼈를 이용해서, 릴루안? 아마 릴루안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필리핀식 돼지 등뼈 요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유나가 집에 오고 나서, 바로 재웠어요. 근데 어린이집에서 온 키즈노트를 보니까 3시에 자서 3시 반에 일어났더라고요. 1시간 전에 일어난 애를 또 재웠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안 재우고 혼자서 여기서 요리를 하고 있으면 엄청 징징댈 거예요. 옆에서 참견하고 싶어서. 자, 물에 담가놓은 지 1시간 정도가 지났으니까 핏물이 많이 빠졌겠죠? 이렇게 핏기가 살짝 돌고 있죠? 이거를 이제 잘 헹궈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집 앞에 하모니마트라는 곳에서 김가루를 샀었는데, 이번에는 바란 쪽에 있는 월드마트에서 더 싸게 팔길래 샀는데, 하모니마트에서 산 것보다 좀 냄새가 있는 편이더라고요. 냄새가 있고, 흙물도 좀 오래 빠지는 듯한 느낌이라고 할까? 뭐, 막상 끓이고 나서는 맛있게 잘 먹는데, 핏물 뺄때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거 빼고는 뭐 똑같습니다. 똑같은 등뼈입니다. 국내산이라서 그런지 식당에서 사 먹는 그런 것들은 고기도 훨씬 많던데. 이것도 나름 고기가 설탕이 많이 있기는 한데, 식당에서 사먹는 것보다는 좀 덜한 느낌이에요. 확실히 집 근처 마트에서 샀던 것보다 끓이면서 핏물 빼고 불순물 제거하는 작업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자주 했었던 것 같아요. 최대한 깔끔하게 끓이고 싶어서 많이 씻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씻냐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저는 많이 씻고 싶더라고요. 자, 이제 됐고, 이제 움직여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갓 끓여놓은 거 놓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되게 단순해요. 이게 이게 그냥 끓이면 아무래도 냄새가 좀 나겠죠? 그래서 생강을 넣어야 됩니다. 그냥 대충 잘라서 껍질 벗기고 대충 잘라서 넣으면 됩니다. 그냥 덩어리째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조금 적당히 잘라서 넣어주면 더 잡내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양파를 좀 넣어줄 거예요. 양파는 하나만 넣을 겁니다. 와이프는 전에 반 개만 넣으라고 그랬는데, 양파 많이 넣으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한 개를 넣을 겁니다. 양파를 확실히 냉장고에 안 넣고 밖에다 두니까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냉장고에다 보관해가지고 그냥 물로 터져버렸었는데. 양파는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실온에다 보관하는 거랍니다.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무진장 싫어하거든요. 음식물 쓰레기가 생기면 날파리가 들끓고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혼자 살 때는 절대 집에서 음식을 해먹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양파 쓰고 뭐 햄소세지 같은 거나 좀 쓸어가지고 김치볶음밥은 했었는데 요리를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날파리, 특히나 여름에 날파리 들끓는 거를 아주 싫어해서.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혼자 살 때는 상관이 없는데 둘이 돼도 셋이 되니까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혼자 살면 그냥 뭐 지금은 도시락 가격도 많이 비싸지긴 했지만 뭐 4-5천원짜리 도시락 하나 사서 그냥 빼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나서는 그냥 때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많이 떠요. 확실히 많이 떠. 저는 이거를 다 건져냅니다. 다 건져냅니다. 뭐 조금 이따 건져내면 조금 이따 건져내도 되는데 지금부터 저는 다 건져내요. 나중에 물을 그래서 더 보충을 해줍니다. 국물을 위해서. 이거를 미리미리 이렇게 건져내지 않으면 손 옆에 다 늘러붙어갖고 나중에 설거지 할 때도 짜증나고. 아무튼 이게 다 뭐 뼈와 고기에서 나오는 불순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최대한 건져냅니다. 그래야 나중에 맑고 깔끔한 국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안 하고 그냥 해도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기왕이면 맑은 국물을 먹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굳이 건져낼 필요 없이 이따 끓고 나서 끓면서 끓으면 이게 한쪽으로 모이거든요. 그때 건져놔도 되는데 눈에 보이는지라. 보이는 족족 건져냅니다. 그걸 언제 다 건져내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다 보면 다 건져내져요. 이게 제 입으로 들어가고 와이프 몸속으로 들어가고 우리 애기 입으로 들어가는 거라 깔끔하게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깔끔하게 해야죠. 확실히 많이 떠요. 이게 집 앞에서 샀던 것보다 확실히. 이게 가격이 2분의 1 가격이라 얼른 집어오기는 했었는데 싼 거 사먹어야죠. 진짜 끊임없이 나올 것 같죠. 근데 끝이 있습니다.
오늘따라 더 많은 것 같네. 이게 한번 냉동실에 있다가 나와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 일의 반복이라 일단 끊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가 깼습니다. 이거는 화이트 노이즈라고 백색 소음이래요. 잘때저 소리를 계속 들으면 잘잘수 있대요. 깬 거예요? 깼습니다. 아이고, 이제 워커에다 옮겨놓고 저는 마저 일을 해야 돼요. 유나야, 워커로 갑시다. 깨어 있으면 이렇게 징징대요, 징징. 우리 애기 징징대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지금 저것도 끓여야 되는데 잠깐 안아줘야 될것 같아요. 우리 애기. 응, 안아줘요. 알았어요. 가다가 안아드릴게요. 이렇게 안고 어떻게 저걸 끓일 수가 있겠어요. 지금 팔팔 끓고 저더 건져내야 되는데. 어쨌든 유나를 앉혀놓고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일을. 유나, 빠이빠이. 귀염둥이. 오늘은 그냥 이 정도에서 만족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마늘을 넣고요. 유나가 자꾸 보채가지고 또 코코멜론을 틀어 놓으니까 조금 얌전해졌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건져내 보고 파 넣고 양배추 넣고 소금 넣고 마법의 가루를 넣을 겁니다. 마법의 가루는 뭔지 말안 해도 다 아시죠? 이제 다 됐습니다. 이 상태로 좀만 더 끓이고 안에 데리러 가야 될것 같아요. 유나는 코코멜로에 푹 빠져 있어요. 우리 귀염둥이, 아이고 이렇게 이쁜 귀염둥이가 어딨어? 이렇게, 아이고 이거 하지 마. TV를 너무 가까이서 보고 계세요. 자, 다자의 육아일기. 오늘은 유나가 협조를 안 해줘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완성을 했어요. 이제 밥도 다 됐고, 저것도 이제 조금 더 끓이고 이제 갈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하고 와이프를 모시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 유나 바이바이.